역시 다양한 매력을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더 많은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해시태그 오브 에버글로우. 자, 에버글로우를 좀 더 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멤버별 프로필을 해시태그를 통해서 완성시켜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전에 우리 멤버들에게 서로의 멤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시태그를 한 개씩 달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진에 자기 빼고 다른 멤버들이 자신의 해시태그를 달아줬어요. 자,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시연 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아까 이걸 살펴봤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생년월일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99년 8월 5일에. 자, 첫 번째 스도프 긍정화 감동의 음식 메이트 중도 퀸시언 이렇게 해시태그를 멤버들이 달아줬는데, 예, 일단 본인이 가장 좀 마음에 들어하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딱 보니까 저는 뭔가 모르게 중독이 마음에 드는데 중독 누가 쓰신 거죠? 너무 다들 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중독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 미아에 썼어요, 중독? 네. 네. 시연 언니한테 뭐 사람들이 중독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언니가 한번 빠지면은 진짜 중독차처럼 하나만 파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썼습니다. 아, 옆에서 보기 뭐에 그렇게 중독에 되었어요? 수도쿠랑 생일질이랑 막 색칠 공부? 이런 게아 색칠 공부? 예. 아, 그런 걸 많이 좋아하나 보지? 한번 빠지면 훅 빠져들어요? 제가 색칠 공부에 한번 빠져서 색칠 공부 그 이제 문구점에 가면은 이게 조금 정신 연령이 어려서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색칠 공부가 요즘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 여러 가지 색연필 요즘 엄청 좋게 팔잖아요. 맞아요. 그거 사서 이제 조금 심적으로 안정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색칠 공부하고 그리고 스도프를 제가 얼마 전에 할 줄 모르다가 이유 언니한테 배웠어요. 스토크를 배워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스토크에 진짜 너무 빠져서 그 스토크를 주위 주변에서 스토크 경시대회 준비하냐고 정말 있으면 나갈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토크 책을 사요. 여러분 그거를 한 번에 다 풀어 일주일만에 스토크 책을 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풀어요? 진짜 어려운 것도 진짜 잘 풀었어요. 야, 진짜 한 번 빠지면은 최선을 다하는군요, 그냥. 부모님이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뭐 필요한 거 없냐는 스토크 배송시켜달라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스토크 책만 있으면 돼. 스토크 배는 그 정도로 한 번 빠지면 태어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멤버들이 잘 파악하고 있네요. 스토크도 그렇고, 긍정왕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가 나왔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다이어트 한번 볼까요? 자, 뭐가 적혀있나요? 해시태그로 다이어리, 애절한 말투, 열정 가득, 반짝반짝, 디즈니 공주, 배추공주? 배추공주? 이게 그래요? 디즈니 공주는 뭐죠? 디즈니 공주? 워낙에 이제 공주처럼 생겼다는 건가요? 배추공주 피처링 디즈니 공주. 이거 누가 써줬습니까? 디즈니 공주. 아, 미아양이에요? 미아양. 해시태그를 잘 따네요, 되게 느낌있게. 네, 선생님. 예, 왜 디즈니 공주예요? 아, 우리 세림이, 아, 우리 온다가. 아, 방금 본명 나왔네. 아, 예. 우리 온다가 그 자켓 사진이 정말 디즈니 공주 같지 않아요? 아, 그죠? 그죠? 진짜 공주 같아요. 부끄럽다. 근데 그 보라색깔 치마가 추벌레 옷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배추공주라고 적었어요. 디즈니 공주에 배추공주라고 이렇게 우리 온다가 앨범 자켓 사진을 보고 네, 너무 공주 예. 같아서 우리 온다이 공에 또 마음에 드는 해시태그 있어요? 아니면 궁금한 해시태그나? 궁금한 게 애절한 말투? 애절한 말투 뭐죠? 누구? 제가 썼어요. 맞아요. 애절한 말투 온다가 예. 온다가 사실은 말투가 굉장히 아련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애절하게 평소에 말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온다랑 별로 친하지 않았을 때 온다가 항상 슬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온다 원래 말투가 한번
온다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온다입니다. 뭔가 되게 귀여운데 좀 애절한 그런 게 섞여 있어서 제가 항상 온다를 놀리거든요. 그렇게 노는데 시원이 맨날 애절하게 픽사리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어, 지금도 약간 애절하다. 그죠? 그죠? 엄청 애절하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오.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온다 하면 애절한 말투가 아닐까.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해시태그도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이유 형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야, 사진 카리스마 있습니다. 예. 장난꾸러기 아이 나이키 210 210이 발 사이즈인 거 어디 하셨죠? 210이면 뭐 발 사이즈 작다 그러면. 네, 제가 좀 손 발이 작은 편이어가지고 좀 신발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애글맘 뽀탈 친구까지 네. 해주셨는데 자, 본인 궁금하거나 좀 혹시 저는 이 장난꾸러기 아이가 왜 여기에 써져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누가 쓰셨나요? 아니 그거 누구일 것 같아요? 너일 것 같아요. 널 보는 게 아니었는데 네, 장난꾸러기 제가 썼는데요. 이 언니가 평소에 되게 장꾸 같은 막 그런 행동? 그런 모션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래서 막 화이팅을 해도 뭔가 그 이 언니의 장꾸 같은 이런 화이팅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장꾸 같은 장난꾸 같은 화이팅이? 제가요? 장꾸 같은 화이팅. 평소에 언니랑 뭔가 평범하지 않게 살짝 빛이나 보죠. 이렇게 화이팅 뭐 이렇게 하면서 아, 예. 제가? 그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신봉선 개그우먼 선배님의 맞아요! 그거! 이거 뭐야 상상치도 못한 정체 이거 아세요? 아~ 네! 제가 이 동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있거나 사진 찍거나 그럴 때도 이 상상치도 못한 정체를 하면서 화이팅을 외치곤 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 봉배를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놀래야지 놀래야지 자 봉배 청체는 바로 팬분들입니다. 아 이렇게 그거를 따라 하신다고. 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발사할 때 입에 치분 알게 돼. 나이키 뭐 나이키를 사랑해요. 아디다스보다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예. 예. 그 나이키 사랑은 뭐예요? 저예요. 왜? 나이키. 네. 항상 저희 그 연습할 때 연습복 입고잖아요. 네, 언니 항상 네 옷이부터 신발까지 다 나이키 거라서.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이키예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꿈 한 중 하나도 나이키 광고 찍는 거예요. 네. 괜찮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평판은 절대 아니고요. 아, 해. 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고 좀 밀어야죠. 나이키. 나이키 좋습니다. 좋아요. 예. 자,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자, 부대찌개 냠냠, 포메라니안, 탈색조, 나의 왕상. 왕상. 왕상 맞죠? 예, 매력적인 입꼬리 이렇게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오, 자 부대찌개 냠냠. 네, 제가 제일 물어본 거 두 개 있는데요. 예. 하나 누구 쓰는 게 바로 제가 알지만 그냥 아마 팬분들이 궁금한 거 같아서 네 일단 그거 네 쓰는 사람 좀 네. 그래 나의 왕상은 뭐예요? 누가 썼습니까? 저예요. 아시아가 썼어요. 그 나의 왕상이 뭡니까? 제가 이런 일을 부르는 애칭인데요. 그 이런이가 왕씨잖아요. 근데 네. 그냥 성을 따서 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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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아 애칭으로 왕상 왕상. 맞아요. 아, 그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군요. 네, 네. 포메라니아는 뭐 이제 아무래도 예 강아지처럼 예쁘게 생겨서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좀 매력적인 입꼬리. 오. 네, 이거. 매력적인 입꼬리,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이런 양을 매력적인 입꼬리로 모셨죠? 저예요. 매력적인 입꼬리. 그, 궁금해요? 왜 그런지? 어. 네. 아, 왜 매력적인 입꼬리냐면, 그 이런이랑 저랑 그냥 막 얘기를 하다가 이런이가 갑자기 뭔가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이가 막 너 지금 장난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입꼬리가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장난해? 너 지금 장난해? 아 진짜 귀여워. 오, 귀여워. 갑자기 입꼬리가 쭉 내는 거 같아요. 아, 저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를 갑자기 바꾸려고 이렇게 딱 정색하고 했는데 그게 또 귀여웠어요, 온다 양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대찌개는 아까 저 본인이 제일 또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부대찌개 진짜 좋아해요. 햄이 좋아요? 안에 들어있는 소세지가 좋아요? 아까 실은 궁금했거든요. 네모난 햄도 있고 소세지가 있잖아요, 부대찌개는. 소세지 있는 거예요. 소세지를 좋아하고, 알겠습니다. 라면 사리는 꼭 넣어서 먹죠? 네. 아, 그럼요.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물 드시고 있는 우리 미아 양의 해시태그를 편하게 드세요. 예. 자, 공개 보이죠? 야, 멀리서도 보이네. 턱끝 섹시. 아기 과자. 파워풀. 잠자는 숙동의 미아. 멋진, 뭐라고 쓰인 거죠? 멋진 여신. 멋진 여신. 예. 어, 턱끝 섹시 뭡니까? 누구예요? 턱끝이 네. 섹시하다는 뜻인가요? 그 말대로? 제가 턱끝 섹시를 썼는데요. 예, 시원장. 이제 저희가 연습생 시절부터 미아가 턱끝 섹시를 맡고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연습생 시절에 댄스 레슨을 받을 때 항상 표정만 이렇게 찍어서 모니터를 하고 섹시한 노래든 귀여운 노래든 표정만 찍어서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미아가 굉장히 고개 각도를 잘 써요. 그리고 턱을 들었을 때 예뻐요. 턱을 들었을 때 예쁘기가 쉽지 아, 않은데 턱을 들었을 때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턱끝을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본인도 인정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본인 턱끝 봤을 때 좀 섹시해요? 본인 보기에도? 아니면 본인이 보기에 자기 얼굴 중에서 어디가 좀 마음에 들어요, 제? 턱이야. 아, 어, 그래요? 아, 그러면 정확히 맞네. 어, 그럼 정확히 맞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아기 과자는 과자 중에도 아기들이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아기 뻥튀기 과자 뭐 이런 거? 어, 왜, 왜? 좀 심심하지 않나요? 어, 맛있지 않아요? 어, 그래요? 네. 오,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어떤 과자예요? 그, 아이고, 브랜드 이런. 아, 시원하게 얘기해요. 저희끼리 아니죠, 뭐. 나이키도 나왔는데. 뭐. 베베당. 아,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나 봐요. 어, 언니들이 근데 맛없대요. 맛있어. 나 맛있는데. 정말 아기 과자니까 조금 심심할 수 있잖아. 그 고기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 문득 쇼핑 앱을 봤는데 예.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한번 엄마한테 좀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사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아기 과자를 먹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가 사주셨군요. 아 그렇기는 않은데 엄마가 그거 왜 사냐고 하셨어요. 아, 그래? 처음에 취소하셨어요 심지어. 아 그래요? 네 이거 왜 사? 이러면서 이거 애기들이 먹는 과자인데? 네 넌 애기가 아닌데 왜 먹니? 이러면서 그래요. 전 아직 구경만 대기인데. 눈에 넣어도 아직까지 안 아플 것 같아요. 기쁘시신데. 이런 분은 그러시고. 자, 알겠습니다. 잠자는 수동의 미아는 아무래도 좀 잠이 많은 편인가 봐요.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한번 잠을 깊게 자면은 조금 오래 자는 편이에요. 최장 어느 정도까지 잡았습니까? 하루. 하루 다 날려본 적 있어요? 24시간을? 오. 어, 24시간이 모자라다고 진짜 잠자느라고 네. 그렇죠.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평일에는 조금 잠자는 게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수 있을 때도 푹 주무시고 이제 앞으로 바빠질 테니까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샤양의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자, 쭉 본인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멀어서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화장품 부자랑요. 180cm 보세요. 180cm. 180, 애교쟁이, 스웨그 다람쥐, 다리 길이가 네, 허리에. 아, 그쵸. 이제 본인의 이제 프로필을 멤버들이 180cm. 네. 어, 맞아요? 아니에요. 오. 저 180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180? 맞아요. 2m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4m 할게요. 정확히 어떻게 돼요, 진짜? 네, 제 정확한 키는 174입니다, 여러분. 이야, 심지어 아직도 저 막내 라인이고, 네. 예. 더, 그러니까. 성장판이 안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다쳤을 거예요. 그죠? 예, 제가 그런 심정으로 진짜 고등학교 때도 매번 기도했는데, 남자니까 저는. 네. 예, 언제 훌륭한 정말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리 길이가 내 허리. 이거 누가 쓰신 겁니까? 저예요. 미아 역시 센스네요. 미아 역시 썼어요? 제가 사실 저희 에버글로우 중에 두 번째로 작아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오. 누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아샤가 키가 크잖아요. 예. 심지어 다리도 길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 탁 서면은 제 허리에 골반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하. 아, 괜찮아요. 어. 예.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거고. 예. 기죽지마. 사랑해. 누나 기죽였어. 아샤가 그랬어? 미안해. 잘못했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장품 부자. 네. 화장품에 좀. 네, 제 취미가 예. 뷰티랑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뷰티 프로그램. 예. 게리 뷰티 이런 거. 네, 꼭 나와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피부가 아무래도 좀 네, 이니스프리 많이 쓰거든요. 갑자기요. 예, TMI. 예, 그게 제일 순하고 저한테 좋더라고요. 혹시 뭐 가장 좀 선호하는 브랜드 있으세요? 뭐 나이키, 뭐 미니, 뭐 다 나왔는데 뭐. 아, 이런 거 말씀 드려도 되는 건가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일단. 아, 그래요? 예. 다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해시태그까지 각자 멤버들이 다른 멤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서 살짝 일어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무대 소개를 좀 해드리죠. 자, 이제 이번에 보여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다음 곡은 발라드 곡인데요, 여러분. 오늘 같이 네,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오늘로써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의 어떤 꿈을 담은 저희의 마음을 담은 가사말이 들어있는 노래고요. 혹시 듣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T+1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곡을 준비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노래 제목이 D+1, D-Day의 플러스원. 또 오늘 딱 첫날인 거네요, 그죠? 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사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하고 싶은 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예. 자,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진짜 어떠셨어요? 처음 들었을 때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사가 깊은 내용인데 예. 많이 슬퍼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에버글로 멤버들의 팬분들을 향한 진심이 담긴 곡 D+1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